안녕하세요, 양복구름입니다. 올해 11월에 출시될 제네시스 최초의 SUV GV80의 공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벌써 7월인데요. 앞으로 한 100일 정도만 더 기다리시면 GV80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요, 그동안 뭐 한 달에 한 건, 두 건 정도 목격되었던 GV80의 유장막 차량이 국내 도로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죠. 초기에 목격되었던 GV80의 경우 제네시스 새로운 디자인인 에센시아 디자인 특징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또 페이크 머플러나 페이크 테일램프 등이 적용이 되었던 테스트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목격된 제네시스 GV80의 테스트 차량에서는요,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실제 양산차 수준의 테스트 차량이 발견되고 있죠. 최근에 목격된 위장막 차량을 자세히 보면요, 기존 테스트 차량에서 목격되었던 테일램프 디자인과는 확연히 다른 디자인의 테일램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줄의 쿼드램프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포착된 테스트카와 최근에 포착된 테스트카의 테일램프를 보시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에센시아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제네시스 G90과 같은 차량과 참고해보시면요, 디자인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카에 장착된 타이어는 기존 국내 SUV에서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19인치부터 22인치까지 사이즈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연목그룹은 보다 뭐 빠르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요, 제네시스 SUV GV80 클럽 네이버 카페죠, 와 콜라보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GV80에는 총 3가지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타이어의 사이즈는 265, 55, R 19인치와요, 265, 50, R 20인치, 그리고 265, 40, R 22인치, 총 3가지의 타이어가 테스트 차량에서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3가지 종류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시가 가까워지면서요, 새로운 예상도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유튜버 3D 놀이 채널에서 공개한 GV80의 경우는 럭셔리 차량을 대표하는 뭐 벤틀리나 초럭셔리 차량인 롤스로이스의 컬리넘과 감히 비교해도 충분할 정도로 멋진 예상도를 공개했습니다. 예상도는 어디까지나 뭐 위장막 차량을 통해서요, 디자인을 유추하고 또 수많은 렌더러분들께서 검증하고 많은 노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 정말로 뭐 노고가 대단하다고 했었지만 정확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능력 높으신 렌더러분들이 많다는 점은 아 연목구름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GV80이 이 정도 수준으로 출시가 된다면 사실 너무나 좋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최초의 SUV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연목그룹은 지난 2년간 뭐 GV80과 관련돼서요, 가장 많은 영상과 포스팅으로 GV80의 소식을 알려드렸죠. 연목그룹도 GV80을 소식을 이렇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위시리스트에 GV80을 넣어두고요, 아 이렇게 뭐 취재를 할 만큼 기대감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예비자에게 신차가 출시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은 그동안 11월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전달해졌는데요. 제네시스 SUV GV80 클럽에 따르면요, 출시 일정이 어쩌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즉 10월 정도로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아 정말 좋은 소식이죠. 10월이라면요, 이제 정말 10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목격된 GV80을 보면요, 낮고 역동적인 자세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모든 SUV 중에서 가장 좋은 비례감과 그리고 압도적인 크기의 휠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장막 차량만
보더라도요, 연목구름 가슴이 설렐 정도로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후륜구동 특성상요, 고성능 스포츠 세단만큼은 뭐 아니더라도요, 기존과 차원이 다른 빠릿빠릿한 운동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은 지난 영상에서 국내 도로에서 운영 중에 테스트 차량에서도요, 크리스털 터치패드가 포착된 점을 알려드렸었죠. 확대해보니 랜드로버 플래그십 차량이 레인지로버에서 보았던 실내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랜드로버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의 럭셔리한 운전자 공간과요, 감성을 GV80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요,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GV80의 시트 디자인도 상당히 럭셔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디자인에 있어서 G80과 G90을 믹스한 것과 같은 디자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 패턴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상위 차량인 G90보다도 훨씬 멋진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 하극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GV80의 디자인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실내 감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네시스 GV80만의 새로운 UI죠. 크리스탈 터치패드가 적용된다는 점이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크리스탈 터치패드는 전자시판 속기와 함께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독창성을 알리는 새로운 시그니처가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또 다른 차별성으로는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용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쿠퍼즈 UI와 함께 기존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내비게이션이 적용될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예상되는 사이즈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그동안 적용이 되었던 12.3인치를 과감히 뛰어넘어서요, 무려 14.5인치 정도 크기의 디스플레이 AVN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 브랜드인 뭐 현대차나 기아차는요, 10.25인치나 또는 뭐 12.3인치까지 이러한 내비게이션의 크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서는요, 이보다 사이즈가 훨씬 큰 14.5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마지막에서는요, GV80의 전장 사이즈를 예상해봤는데요, 전장 사이즈에 있어서 펠리세이드보다 조금 작은 뭐 산타페나 소렌토 모아비보다는 훨씬 큰 전장을 제공할 것 같다는 걸 알려드렸었죠. 사이즈를 세부적으로 종합해보면 모아비보다 전장과 전풍이 모두 크죠. 단지 전고만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는 더욱 낮아졌지만 훨씬 넓기 때문에 압도적인 느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와 비교해보면요, 미세하게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폭은 거의 비슷하거나 GV80이 오히려 더 클 것 같습니다. 펠리세이드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유로운 패밀리가 원하는 실내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카니발처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사륜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GV80이 출시가 된다면 넓은 여유로운 실내 공간, 그리고 사륜, 후륜, 구동력까지 3박자를 제공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고성능 대형 SUV를 대표하는 BMW X5와 비교해보면요, 전장은 대략 뭐 30mm 정도 GV80 쪽이 크고요, 전폭은 X5가 뭐 20 정도 아니면 30mm 정도 한 2cm, 3cm 정도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고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자세 쪽에 있어서는 GV80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와 비교해본다면요, 전장은 거의 유사하거나 10mm 정도로 디스커버리가 크고요, 전폭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전폭에 있어서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100mm 정도, 10cm 정도 가깝게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GV80의 사이즈를 종합해보면요, 가장 가까운 사이즈는 현행 펠리세이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펠리세이드보다 조금 짧고요, 그리고 낮아졌기 때문에 자세에 있어서는 정말 역동적이면서 멋진 비례감과 함께 스포츠 쿠페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V80이 출시가 되면요, 현대차 크레오는요, 초소형 SUV의 뭐 베뉴부터 최근에 공개가 되었죠, 고급 소형 SUV인 셀토스, 니로와 서울, 투싼과 스포티지, 중형 SUV인 산타페와 소렌토까지
촘촘한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다음 달에 출시될 프레임바디의 강력한 모아비가 출시를 앞두고 있죠. 출시 시점은 대략 한 8월 중순 또는 말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V80까지 등장하면요, 사실상 완벽한 SUV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차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국내 시장에서 처음으로 SUV가 세단의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자동차 시장에서도요, SUV가 주인공이 되면서 좀 대세가 바뀐다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연말크롬은 GV80의 가장 큰 차별성으로 후륜 기반의 세력대 제약된 3.0L 직렬 6기통 엔진 여러 번 말씀이 드렸고요. 그 이러한 엔진이 최초로 GV80에 탑재가 될 것이라고 알려드렸었죠. 새롭게 개발된 직렬 6기통 엔진은요, 와, 글로벌 최고 수준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글로벌 프리미엄을 대표하는 뭐 BMW, 아우디, 뭐 벤츠에서 제공되는 디젤 차량과 비교해도 좋을 만큼 수준 높은 운행 질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엔진과 관련되어서요, 2.5 터보 가솔린 엔진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 터보 엔진은요, 기존의 3.8 GDI 엔진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마력뿐만 아니라 주행 질감까지도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렬 6기통의 디젤 엔진과 함께 강렬한 가속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요, 2.5L 터보 가솔린 엔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V80과 관련해서 상당수의 정보가 대부분 알려진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소식이 입수가 된다면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80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네이버 카페죠, 제네시스 SV GV80 클럽도 여러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 하단에 카페 주소를 링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제네시스 GV80의 소식을 찾고 또 알려드리면서요, 연목구름도 다음 차량으로 진짜 GV80을 구매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만큼 GV80의 매력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V80의 출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으면서요, 아, 더불어 GV80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GV70도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국내 도로에서 목격이 되고 있죠. 국내 도로에서 GV70의 유정막 차량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GV70의 소식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간과 구독은 연목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